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원샷 한 솔 채널을 운영하고 동기부여 강연도 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에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있죠. 네. 네. 저도 인생에서 참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위기도 많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한솔님 너무 긍정적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인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참 외로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네, 제 나이 9살 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출장이 잦으셨고 저는 거의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학교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엄마가 계시지 않을까, 나에게도 엄마 아빠 모두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저에게 11살 때 두 번째 어머니가 생기게 되었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아,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 나도 이제 학교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엄마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아, 나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예쁨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한솔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좋겠다. 아이고.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두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왜? 어머니가 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저는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네. 아이로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싶네요. 지금이면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겠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 흐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시고 저는 또다시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또 흘렀을까요? 저에게는 세 번째 어머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쓱 보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 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어머니와 세 번째 어머니의 자녀 두 명 그렇게 다섯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네. 어머니랑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자녀 두 명과 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싸울 때면 늘 저에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저는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는 아이가 되어가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어요. 지금 한솔 씨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유, 어쩜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얼굴에 개구장이가 써 있기도 하고 원래 장난기도 굉장히 많긴 했어요. 근데 집에서만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누군가 나의 이 힘듦과 외로움을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누군가한테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속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창 뛰놀 때 뛰놀면서 그렇죠. 부모님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되는 나이에 얼마나 외롭게 컸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속으로만 집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누군가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치. 이제 속으로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을 무렵 제 나이 13살 여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뭐예요? 네, 제가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화가 오길래 딱 받았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어머나! 이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머나! 정말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근데 세 번째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고 저는 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그래. 되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고아가 된 거죠. 어떡해. 막막했어요. 저는 그러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불안한 제 앞에 구세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어머니입니다. 네 번째 어머니요? 제 네 번째 어머니는요, 네 번째 저희 큰엄마, 큰아빠입니다. 네. 아유,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큰엄마, 큰아빠가 혼재가 된 저를 걷어주셨고 저는 큰엄마, 큰아빠, 형, 누나 이렇게 다섯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유, 감사하다.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선 잘 살 수 있을까? 그 전에 경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큰엄마, 큰아빠를 만난 건 제 인생의
복권 당첨, 로또 1등이었습니다. 아~ 네. 큰엄마, 큰아빠를 만나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 알게 되었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일상의 평범함이 주는 행복 속에서 저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너무 좋으세요. 아, 근데 진짜 닮았어. 아, 진짜요? 네. 아니, 웃는 얼굴이 큰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웃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큰아빠가 제 아빠냐고 댓글에서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공부를 잘 하지 못했거든요. 반에서 한 40명 중에 30등 정도 했을까요? 그건 굳이 말씀 안 하셨어도 되는데. 근데 반전이 있죠. 왜요? 그랬던 제가 서울로 전학을 오자마자 바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랑 살면서? 네, 큰엄마, 큰아빠랑 살게 되면서 제가 바로 1등을 하는 거예요. 소름이 다 끼치네요. 저도 제 성적표를 의심했어요. 근데 1등이니까 누굴 걸 컨닝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환경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러네. 원래 똑똑한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아, 이제 능력이 발현된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서 큰엄마, 큰아빠를 호강시켜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제 인생 최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통학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르륵 눈을 뜨는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너무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동네 안과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눈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별로 뭐 별일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시력 측정이 되지 않는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어서 큰 병원에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제 인생에 큰 병원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큰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도 그냥 단순 염증이기 때문에 몇 달 정도 지나면 시력은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야기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럼 그렇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책의 글자가 막 사라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눈도 비벼도 보고 하는데 증상은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일주일 후 피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데 뭔가 공기가 무거운 거예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 그때까지는 눈이 보였거든요. 네, 의자에 딱 앉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내가 생각하는 희귀병이 맞고 앞으로 두 달 정도 후면은 남은 눈의 시력도 잃게 될 거다. 어머나. 그러니 중증 시각장애인의 삶을 준비해라. 저는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진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인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병인 거예요 그게? 저는 레버시 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게 됐는데요. 이제 청소년기나 20대 초반 이때 많이 발병을 하게 된대요. 갑자기 통증도 없이. 그렇게 저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한 거 아니시냐. 너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저는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두 달 동안 눈에 좋다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달 후 선생님 말대로 저는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네. 현재 제 눈의 시력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오른쪽 눈은 빛만 보이고요. 왼쪽 눈은 한 뼘 정도 앞에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 보이는데 이조차도 빛에 따라서 이게 사람인지 전봇대인지 가끔은 전봇대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은 이렇게 근데 제가 밝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든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실 줄이야.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처럼만에 찾은 행복이잖아요. 그것도 평범한 행복. 그렇죠. 그 행복이 또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은 그 느낌. 예. 맞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학교도 자퇴했고요. 공부도 할 수 없었고 핸드폰도 그치. 컴퓨터도 할 수 없고 큰엄마 큰아빠의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워서 지내기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누워서 지내기를 한 달. 어느 날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저희 큰엄마의 울음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큰엄마의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데 아 머리에 망치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아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 나의 슬픔과 힘듦을 알아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 은인 같은 큰엄마 큰아빠의 힘듦과 슬픔을 보지 못했구나. 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죽기보다 정말 배우기 싫었던 점자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우, 점자 나중에 배우기 참 힘들다고 하던데요. 너무 어려웠죠. 19살 때 배우기로 결심했는데요. 처음에는 점자를 배우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다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저는 한 달 만에 영어, 한글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진짜요? 네. 심지어 영어, 한글 네. 다요? 네. 그러니까 30등 하던 친구가 1등 하는 거 보니까 딱 알겠어. 진짜 머리 좋네. 머리가 진짜 좋은 거야. 아유, 아니,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전 깨달은 거죠. 네. 그렇게 점자를 배우고 나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대학에 가보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 때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다시 고등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네. 학교에 입학하니까 시각장애인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시각장애인 인생 나름 괜찮은데? 그래요? 재밌다! 살만하다! 예,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는 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도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거죠? 네,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늘 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시각장애인이 처음 되었을 때만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꿈도 못 꿨어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온 거죠. 이제 대학도 갔겠다. 나에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아, 대학은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생이요? 예! 대학에 막상 가니까 시각장애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점자 블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수업을 거부하시기도 하고 네, 어떤 팀 과제에서는 학생들이 저를 제외시키더라고요. 예. 시각장애인이 뭔가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그래 다시 보여주자. 한 번 더 보여주자. 그렇게 저는 학교에 요청했어요. 점자 블럭을 만들어 달라. 시각장애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마련해 달라.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00명과 학생 중에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네. 진짜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취업을 할 때쯤이 다가와서 고민이 생겼어요. 회사를 가자니 또 차별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 그치요. 공무원을 하자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 싶고 그때쯤에 제가 우연히 장애인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늘 생각해왔던 거지만 장애인은 왜 늘 불쌍하게 나오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나오거나 뭔가를 잘 못하는 존재로 나오는 걸까? 제가 직접 장애인으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밝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늘 똑같은 모습이다. 너무 아쉽다. 그러면 내가 직접 제작자가 되어서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보자. 편견을 깨보자. 그렇게 저는 유튜브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 쉽지 않을 텐데.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렇죠. 야, 시각장애인이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시각 매체를 하냐. 야, 너 그러다 굶어 죽어. 취미로 해라. 근데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난 해보겠다. 도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전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잘하고 있게요. 네,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왔어요. 지각생이네. 제가 운전을 해볼 거예요. 운전을 운전석에 한다고요? 있는 게 좀 굉장히 낯설어요. 어머, 시동 걸렸어. 시동이 딱 걸리면 뭐 한번 살짝 눌러봐. 살짝요? 진짜 인생 첫 운전이었던 건가 봐요. 아, 옆에서 저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30km까지. 와, 엄청 빨리. 왜 이거 볼링? 어머나, 볼링을 한다고? 그냥 일반 볼링장인데요, 저게? 어머! 아니, 저 깨물치고 잘 들어갔다. 어머, 이거 스트라이크 전이다. 잘한다. 아,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손바닥에다가 알려주시는 거군요. 3번 남았다고. 어머, 그쪽으로 던져. 네. 이야, 스페어 처리까지 완벽합니다. 네. 나보다 아니, 훨씬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천재네요. 아, 이렇게 저는 뭐야. 재미가 있으면 될 때까지 하는 편이에요. 예. 그냥 머릿속에 이제 핀의 그림을 그려놓고 제 발 위치를 정중앙에 세운 다음에 이제 몸만, 제 몸에 집중하면은 핀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아. 네. 제가 이제 곧 두 번째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였어요. 특히나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버스가 여러 대가 동시에 오면 몇 번 버스 번호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사님께 여쭤봐야 하는데요. 기사님께 여쭤보면 친절히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심지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 참 답답하죠.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영상을 찍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제가 혼자 버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저 미국에 갔더니 눈이 번쩍 뜨였을까요? 에? 아니죠. 아니, 똑같이 안 보였죠. 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소리다. 미국 버스. 54. 아, 차 번호를 알려주시는 거군요. 어머, 어머, 차가 내려가. 내려와요. 54? 아, yes, yes, okay. 차체가 아예 내려오네요. Wait a minute. 안전. For a moment. Yes. You don't need that. Listen. 천천히 하라고 알려주시고. No, no card? No. 여기 앉아. Yes. 어머, 어머, 저 아저씨 웃고 계셔. 정말. I hear? Yes, thank you so much. 나 지금 알려주시는 거구나, 길을 계속. 지금 설명 듣고 내가 존중받고 있는 느낌? 나 버스 타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은 처음이야. 이야. 네, 와. 이야. 제가 미국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버스야, 나 어디로 가? 이렇게 버스도 말을 하고 버스가 변신을 해요. 내려가네요. 누구나 편히 탈 수 있게. 진짜 유모차를 끄시는 분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기사분도 네.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너무 막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게 시설적인 것도 참 인상 깊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었어요. 제가 저는 혼자 이 한국 버스에 적응되다 보니까 죄송해요 빨리 탈게요 하는데 천천히 해 괜찮아 너의 시간을 충분히 가죠. 그리고 사람들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앉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아, 앉은. 와. 근데 이런 걸 경험하니까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런 영상들이 채널에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러게. 맞습니다. 저 영상은요, 제가 알기로 한 800만회? 800만 조회수가 네. 미국 영상을 다 합치면 한 5-6천만에 나왔을 거예요. 와. 이분이요? 미국 잘 갔다 왔네. 잘 다녀왔어요. 네. 커피 다 뽑으셨겠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거 이렇게 버튼 받는 거 그것도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처음부터 구독자가 막 몰렸어요? 아니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땐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했는데 9개월 동안 구독자 1,000명 모였어요. 1,400원.
아 그러니까 어 나만 재밌나? 어. 저는 진짜 제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하는데 근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고 어.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었어요. 이야. 네.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버 버튼, 세계 최초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게 됐어요. 와, 네. 그 아, 버튼에 저렇게. 점자가 찍혀 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실버 버튼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이러면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모른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점자로 보내주셔라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와, 아, 그 회사가 이게 고맙다. 이게 그거이군요. 그렇죠, 네. 예상치 못했던 오. 순간이었어요. 한국어 점자를 찍으신 거 아니에요? 네, 와. 근데 세 번 만에 다시 받았어요. 처음엔 잘못 오고 해가지고 계속 요청해서 받았죠. 잘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10배 네. 이상 올라서 구독자가 102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야. 그럼 또 뭐가 달라지잖아요. 네. 네. 이제 또 점자로 골드 네. 버튼을 달라고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세계 최초 점자 골드 버튼. 네. 주인공이네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저도 예상치 못했고 유튜브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아마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시각장애를 가진 저의 다양한 모습과 스토리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세상도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그 간편식품이라고 하는 컵라면을 끓여먹기가 힘들다. 이제 컵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아... 그럼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자도 없으니까 어떤 컵라면인지 알고 먹기도 힘든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영상으로 찍으니까 구독자분들이 라면 회사에 막 연락을 해주셨어요. 점자를 만들어라? 네. 그리고 라면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편의점에 가보시면 네.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일부 컵라면에 점자가 쓰여 있고 물선이 밖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 밖으로 네, 밖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물을 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시는군요. 아니, 지금 네. 라면 얘기를 하면서 밖에 이제 물을 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맛을 그때 그 라면 네. 맛이 딱 생각이 났군요. 네. 저도 이제 그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솔 씨 네. 재밌는 인생 이야기 듣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 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주세요. 예.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이 또 있었는데요. 제가 죽기보다 배우기 싫었던 점자로 언젠간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어요. 직접 점자 키보드로 작성해가지고요. 이렇듯 제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족의 일도 그렇고 시각장애도 그렇고 저에겐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 위기도 많았습니다. 네, 시각장애는 저에게 불행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에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즐거움들을 가져다주고 있어요. 저는 당분간은 눈뜰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오히려 시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불행과 행복이 동시에 오면 불행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행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불행이 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 뒤에 즐거움이 올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인생이 바뀌었지만 이분은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분입니다. 자, 김한솔 씨에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예. 김한솔 씨에게 정말 네. 많이 걸 배웠습니다. 아유, 오늘 구독자 한 5천 명 늘었다 이제. 그러게. 네. 아유. 오늘 이게 생겼네. 그러게요. 진짜.